오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설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하고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낙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 자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지으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던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애들을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미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물과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시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급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깨뜨렸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말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승리의 개가를 부른 장면입니다. 승리의 개가를 불렀을 때 이 승리의 개가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났을 때 애굽 군사가 홍해에 잠기고 그들은 무사히 그것을 지나왔을 때 미리암이 또한 속옷이고 춤추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즉 사사기 5장의 노래는 여호와의 승리와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이죠. 자,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가. 매 순간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을 찬양하고 개가를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은 승리를 외치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온 악기를 가지고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찬양이요.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찬양해야 될지, 그것이 바로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절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그 적군을 무찌르고 났을 때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같이 함께 했는데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는 거.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내가 헌신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는 그 전쟁을 함께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5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전쟁에 헌신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두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정사와 건세와 또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했어요. 정사와 건세와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러한 싸움을 싸울 때 나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싸움을 싸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하나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되어진 자는 모두가 한 백성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우셨어요.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일어나서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바락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여선지자 드보라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바락을 불러서 바락으로 하여금 일어나 전쟁에 나아가게끔 깨우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드보라에게 스스로 말하기를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우리는 드보라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 일어나서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고 알아서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깨어 일어나야 돼요. 또한 깨어 일어난 자는 드보라가 바락을 깨워서 전쟁을 하게 한 것처럼 두려움 없이 그가 나가서 전쟁에 임하고 그리고 승리로 그 모든 일을 이끌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군대 장관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용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았다면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담대히 내가 갖고 나아가서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바로 영혼들을 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용사가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운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드보라를 세운 거예요. 드보라가 그 말씀을 받은 것을 군대 장관 바락을 깨워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나아가서 일어나라, 나아가서 그들을 대적하라 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리켜서 일어나게 한 거죠.
바락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서 일어나서 그가 용사가 되게 한 것이고 그 바락이 또한 나아가서 납달리 사람들에게 그 스불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하는 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두보라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어져서 바락에게 나고 또 바락에게서부터 납달리 지파에게 또 스불론 지파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하고 전해서 그 사람들도 함께 일어나서 즐거이 헌신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결심하고 동화해서 함께 일어나서 그 일에 동참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래하기를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무엇을 찬양하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만군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그가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는 그 과거를 회상하게 먼저 이끌고 있다라는 것. 여호와를 노래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세일에서부터 나오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할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할 때 세일산에서 또 이 에돔 땅에서도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주님이 그 에돔 땅에 아무 전쟁도 일으키지 말고 그대로 지나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레미야서 35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세일에서부터 나오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한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에서는 에돔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에돔, 이들은 야곱, 에서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야곱과 에서는 누구의 자식이냐? 바로 이삭의 자식입니다. 이삭은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 이스라엘 족속도 있고 에돔 족속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요 괴롭히는 자들로 성경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족속을 지금 이 모압과 같이 롯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괴롭힌 것과 같이 아브라함에게는 같은 친족이었던 롯일지라도 또한 이삭에게서 낳은 같은 형제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하시고 그들을 황폐케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도다. 하늘에서 비가 와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황폐케 하고 진멸케 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모든 높아진 권세들 비록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곳에 대포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찬송을 할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신들, 모든 높아진 것들, 율법을 받은 신의 산까지도 다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오직 단 한 분 예수님만이, 복음만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에서부터 우리가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이 삼갈도 사사로서 몽둥이로 때려잡은 사람이죠.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자 야엘 그 여자가 시스라의 말뚝을 박아서 죽게 한 그 야엘의 날 대로가 비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하나님의 그 승리가 대로를 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갈과 야엘과 같은 자들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그 앞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앞서 나아가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맞서서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 길이 완전히 대로가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맞설 대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오늘도 살고 있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신앙의 나날이 바로 대로가 열려 있다고 믿으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대로를 나아가는 것 같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솔길로 다녔다는 얘기는 대로에 나타날 수가 없는 두려워서 피해서 골목길로 다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아가는 길에 아무도 나를 막을 자도 대적할 자도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여호와를 힘입고 나아갈 때는 아무도 그 앞을 막고 대적할 자가 없고 모두가 피한다는 건데 오늘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진군하면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쟁이 혼자 된 것이 아니에요. 7절 이후에 드보라가 이제 일어나서 이스라엘에게 어미가 되어지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에는 어떠하였는가? 8절 말씀을 보니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을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들이 다른 신을 택하여서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임함으로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지만 이스라엘은 방패와 창이 없었다.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할 만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 이 말.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믿고 나아간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심령에 전쟁으로 익숙해 있고 전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용사나 장수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심령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오히려 택하고 내 심령 안에서 안일하게 세상 것과 착하고 있고 뭔가 내 육신의 정욕을 생각하고 있고 육신의 일을 염려하면서 육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영적인 전쟁이 뭔지조차 알지도 못했고 그 영적인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창도 방패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할 때 그걸 치고 맞따라서 물리칠 수 있는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고 또 대적하여 막을 방패도 없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 17절까지 말씀. 우리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말할 때 그 전신갑주 하나하나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예수를 주로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서 믿음이 되어져서 믿음이 방패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칼이 되어지고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게 준 의가 내 흉배가 되어져야 될 것과 복음을 신으로 신은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된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진 자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가 되어지는데 이 이스라엘이 창도 방패도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아무것도 전쟁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와 같다라는 걸 우리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영적인 것에 무지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는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을 이끄는 영솔자들에게, 그들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죠. 전혀 전쟁이 준비되지 아니하는 저들 백성들은 결국은 그들에게 먹히고 죽게 되어지고 멸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피값을 그들에게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드보라를 일으키셔서 드보라가 일어날 때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될 때까지 죽음을 그치겠다라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을 그치겠다라는 거예요. 영혼들이 지금 하나 둘 무수히 많은 자들이 영적인 기갈과 함께 영적인 말씀에 고갈됨으로 또 영적으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죽어가고 있고 피폐되어져 가고 있고 멸망으로 쳐닫고 있고 사단은 그들을 완전히 끌고 다니고 있고 다시 죄의 멍에, 저주의 멍에, 사망의 멍에를 메고 끌고 다니는데 그 끌려다니는 일을 누가 멈추게 하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인한 드보라가 멈추게 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움을 받은 자가 그것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멈추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자가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깨워서 그들로 용사여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날지어다 외치면서 나팔을 불게 하시는 거죠. 이 나팔은 결국은 바락을 깨우고 스불론과 납달리를 깨우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하는데 바로 그가 누구예요? 드보라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안 자들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드보라처럼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깰쩌다 깰쩌다 드보라여 깰쩌다 깰쩌다 하나님의 사람아 깰쩌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날쩌다 밤이 깊었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고 밤이 깊었다고 해서 졸지도 말라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서 무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깨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일어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이 소리를 정말 내가 들었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전쟁? 영적인 전쟁을 준비해서 내가 일어나서 내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진멸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말씀만을 붙잡은 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에 대해서 산 자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심령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은 그런 자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무리가 새 신을 택했대요. 새 신. 우리가 복음의 신 외에 다른 신을 신으신다면 세상 신을 신는다면 그거는 새 신을 택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나는 예수로 복음으로 신을 신은 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신을 신었다면서 얼마만큼 내 입에서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내 입에서 예수 십자가만을 말하는 자입니까? 얼마만큼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내 심령은 그 예수님이 주신 공의의 의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드보라가 말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법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는 자. 누가 즐거이 헌신해요? 즐거이 헌신한 자들. 그들은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우리는 이 권능의 날에 살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즐거이 헌신하고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집을 나는 얼마만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창도 없고 방패도 없게 되어진 그 이유. 자, 누가복음 11장 우리 21절에서 22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서 강한 자, 더 강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내 안에서 강한 자가 누구고 더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한다고. 내가 만약에 무장을 해서 주님 앞에 있으면 안전하죠.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킨다. 그럴 때 더 강한 자가 만약에 사단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온전히 무장을 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 온전히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이 아니라고 해서 더 강한 자를 사단을 세워서 우리를 공격하게 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무장했다고 하잖아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다 빼앗고 그리고 무너뜨린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해서 우리 안에 사단이 진을 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무장을 하고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더 강한 하나님의 권능이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온다면 그 사단의 모든 무기를 다 빼앗고 그들을 다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전자와 후자로 해석되어지는 부분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으나 사단이 와서 오히려 나를 다 무너뜨리고 빼앗아서 나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였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주님의 능력이 능히 그걸 이겨서 다 내쫓고 주님의 권세가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더 강한 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 안에 어떤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누가 나의 주인으로서 자정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죠. 흰 나귀를 탄 자,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가에 행하는 자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심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의로우신 이를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라고 말한 우리 주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이끄셔서 그 전쟁에 내려가서 싸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신, 그래서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을 너희는 노래하라, 전파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승리했습니까? 그만큼 승리의 개가를 외칠 만큼 승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나의 승리를 알릴 수 있고 외칠 수 있으십니까? 나의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는 싸움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그 사망 권세를 다 진멸시키고 앞서가셔서 싸우신 그러한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망한 것, 온전히 여호와를 믿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 하지만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에 드보라를 배우고 보내고 드보라를 통해서 발락을 세우고 또 다른 지파들이 함께 나아가서 싸워서 결국은 승리로 이끌게 하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13절 말씀처럼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내가 일어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결국은 용사가 나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용사가 나와 함께하게 합니다. 우리는 협력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정말 진리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다 하면 우리는 함께 그 일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전쟁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주의 백성들이 땅을 사단에게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는 다시 되찾아와야 합니다. 너무나 교회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서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누가 찾아오겠어요? 드보라가 일어났고 발락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 또한 베냐민의 백성들 그 다음에 마길에서 나오고 스불론에서 익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나와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옷을 입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한 뜻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너 따로 나 따로 모래는 힘이 없어요. 다 각각 따로 노는 자들은 힘이 없어요. 하지만 바위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함께 되어져서 한 군사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이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아말렉이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그 아말렉 족속에 있었던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일어났어요. 또 베냐민 백성 중에서 따르던 자들도 일어났어요. 또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또 일어났어요.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믿음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또한 믿음 안에서 잊지 못하고 세상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나도 그래도 진군하겠다고 다시 결단하고 결심하여 일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나와서 드보라와 함께 하니 그들에게 큰 결심이 있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오늘 어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무엇을 찾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채널이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정말 나도 그 나팔 소리를 들었으니 이제 전쟁을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하고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함께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도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17절 말씀에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물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고 야셀은 해변에 앉아서 자기 항만에 그냥 거주하고만 있지 일어나지 않은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찌하여서 다른 이 사람들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속 맞죠?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쟁에 동참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져서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뜻을 세우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지파와 같은 자들이죠.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계시록 우리 2장으로 가볼까요? 자, 2장에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두아디라 교회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참 잘 했어요. 그들이 행한 행위가 아주 많다고 19절에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20절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전쟁을 위해서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게 하는 거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항만에 그대로 앉아있고 선상의 배 위에 그대로 남아있고 그 전쟁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 모습은 그냥
행음하는 것을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그냥 먹는 것을 용납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을 용납하는 것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여전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용납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주님은 반드시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시고 그들을 다 그 행위대로 갚아준다라고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장으로 가보시면 사대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대교회가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다지만 사실은 죽은 자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 죽은 자인 거죠. 2절 말씀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는 것. 이와 같이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만약에 일깨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국은 도둑이 임하는 것 같이 멸망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 어떤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15절, 16절, 1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그들이 비록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앉아 있으나 그러나 주님은 그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에 머물러서 있을 만큼 이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풍요하기 때문에, 부유하기 때문에 자기의 배에 앉아있고 항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나름 자기네들의 모습, 그런 거에 만족하고 전혀 자기 형제들의 죽어가고 있는 모습에는 관심이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23절, 24절을 말씀을 비교하면 바로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이 메로스는 가나안 땅의 북쪽에 있는 어떤 지역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어디에도 자세하게 나온 데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싸움을 싸우는 일에 여호와께서 이제 드보라를 세우고 싸움을 싸우고 회복하려고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아니한 자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저주해서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 하나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 교회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바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일어나서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열두 지파에 속한 자도 아니지만 그는 바로 그 원수를 대적하는 일에 한 여인일지라도 믿음의 여인으로서 그 시스라를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정말 나는 여호와를 얼만큼 찬양하고 있고 얼마만큼 여호와의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한 말씀이 28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데, 시스라는 전쟁에 늘 이겼기 때문에 또 이기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채색옷을 노랗게 하여 올 것이라고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자들까지도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안위한다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질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전쟁에 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것이 에돔에게 행한 말씀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에돔은 바위 끝 위에 올라앉아서 누구도 이 성은 무너뜨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에돔 족속을 황폐케 하고 무너뜨린다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 31절 말씀,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같게 하옵소서. 결론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께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은 다 망하게 되지만 주님을 여호와를 주로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는 것과 같이 반드시 승리하고 그 땅에 평온함이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5장에 주를 찬송한 그 찬송은 결국 여호와는 니시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승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승리하니 너는 그를 의뢰하라 이 말이죠. 그를 찬송하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뢰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옷 입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분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전쟁에 늘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우는 자들과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내 마음이 결심하고 그것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이와 같은 자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같은 이스라엘이라도 참여하지 않는 자가 있고 이방 족속이라도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장된 자로서 오늘 이 나팔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경고케 하시고 전쟁에 늘 준비된 군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무장되어 있어서 어떤 것도 나에게 틈탈 수 없도록, 그리고 함께 연합해서 이 전쟁을 싸워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이 주여 돌이켜 회개하고 오직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정욕을 향하여 살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무장된 자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게 하옵시며 그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하도록 매일매일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잊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무장된 군인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또한 무장된 용사가 되어진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증인들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틈타서 무너지는 자 되지 말게 하옵시며 오직 주님만 의뢰하고 주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해같이 힘있게 도단하게 하셔서 앞에서는 주님의 영광이 호위라고 뒤에서는 주님의 공의가 우리를 호위하므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늘 나아가며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승리의 깃발을 우리의 삶에서 들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께 부르짖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강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